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제가 좀 좋지 않은 건 목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보통 목감기가 걸려도 혈당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공복 혈당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래도 저녁 식전 혈당은 거의 항상 안정적인 것 같아요. 식전 혈당이 80 초반대가 나와버리는 그런 기이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코파이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목이 잠겨서 영상을 좀안 찍으려다가요. 그래도 혈당이 너무 좋으니까 아까워서 찍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80 초반대 혈당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일반 초코파이를 먹는 건 아니고요. 통밀당 초코파이. 일반 초코파이는 아니에요. 통밀로 만들었거든요. 통밀가루 12.23%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5%고 당도 2%고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지방 24%, 포화지방 47%, 콜레스테롤 25%. 이거 두개 먹으면 뭐 포화지방은 하루치 다 채운 거고, 네개 먹으면 콜레스테롤, 지방 뭐다 하루치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칼로리는 193. 얼마 전에 몽쉐를 먹고 영상을 올렸더니 구독자분께서 이걸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유익한 정보는 이렇게 함께 나눠야죠.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거는 맨 일반 초코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우, 꺼내놓은 지좀 돼서 빨리 먹어야 돼. 보관은 냉동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꺼내시면 빨리 드세요. 아, 이게 녹네, 빨리. 이름은 초코파이지만 초코파이보다는 몽쉘 같은 느낌이랄까요? 초코는 다크 초콜릿 느낌이에요. 이게 혈당이 나쁘지는 않아요. 일전에 벌써 먹어봤는데, 저도 먹어보고 나서 혈당이 괜찮으니까 영상을 찍고 있겠죠. 혈당이 나쁘진 않은데 가격대가 못되더라고요. 5개에 한 상자거든요. 근데 그게 두 상자를 샀는데 마녀가 그게 19,800원이라네요. 뭐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반인들한테는 그걸 왜 그걸 주고 사 먹어? 라는 생각을 하기 좋은 금액이죠. 하지만 또 어떤 당뇨인들에겐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럴 수도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초코파이라는 게 솔직히 상징적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초코파이 맛을 생각을 하고 잡수신다고 하면 그 맛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색다른 맛인 거예요. 그냥 어떤 맛이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 그 정도?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죠, 뭐. 혈당이 일전에 먹어봤을 때는 최고 픽이 140 정도까지 올라가고 말았거든요. 뭐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더 낮을지도 모르겠어요. 80대 초반대인데 뭐 사실 벌써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때는 피크가 140이었으니까 뭐 그것까지 감안해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혈당 겁나 좋습니다. 요즘 추운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저처럼 목감기, 코감기, 뭐든 어쨌든 뭐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요번 겨울 추울 거라고 얘기들이 많았으니까요. 건강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